그래도 시작이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나 참 모니터 좀 보여야겠다. 자, 왜 우리 지금 말 안 하냐면 방금 너무 빡세게 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뭐가 빡세? 어? 숨이 빡세게 쳤잖아. 자, 보자. 하나도 안 힘들었어. 하나도 안 힘들었어? 열심히 안 했어? 약간 조금 약간 숨이 약간 아니 나는 마스크 끼고 하니까 숨이 안 쳐졌어 그전에. 오! 우리 10만 명 모이면 딱 제대로 어? 나 지금 자고 있었네. 나 방금 노래 부를 뻔했어. 조심해야 돼요. 이거 뭐야? 자작곡. 그냥 타이틀곡 살짝 불러드릴게요. 네. 이자의 핫소스지. 아무도 눈치 안 보여. 이자의 핫소스지. 이게 무슨 맛이야? 핫소스지. 핫소스. 이자의 핫소스지. 핫소스. 우리 타이틀. 아 근데 솔직히 우리 진짜 오랜만에 쉴드림 브이앱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시. 하나 둘 셋. 소머리 댄스. 안녕하세요 쉴드림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핫소스. 진짜 오랜만이야. 크게 내 우리 노래 이름 외치는 거야. 야. 잘했지. 저 오랜만이야.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왔을까요? 왜냐면 실더하기 위앱은 6시 반이잖아요. 맞아 맞아. 내가 1분 늦었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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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늦었어? 아 우리 너무 근데 제목 뭘로 했지? 아 실더가 진짜가 아니야. 야 멋있어. 진짜 급했나 보다. 아니야, 근데 진짜 급하긴 했어. 진짜 딱 보고 웨스파다 어? 야 잠깐만 다시 보내달고 바로 해가지고 뚜뚜. 사실 진짜로 저희 진짜로 딱 1분 전까지만 해도 바닥에 누워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 나 땀 미쳤어. 땀이 많아졌어. 이 머리 공개했대. 모자 써야 되나? 모자 써야 돼. 모자 써야 돼. 근데 이미 나왔어 지금. 맞아 이미 나왔어. 아니 그 머리 색깔 아니라 지금 머리 상태. 상태 나왔어. 잠깐만 1분 지각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전체? 어이! 아니지 아니지. 라인이 부상 확정이야. 오늘 해찬이 마이너스 1점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무도 사진 안 올렸잖아요. 아니지 사진 올린 거 사진 올린 거 플러스 3점이고 나 안 늦었는데? 너 늦었어. 늦었잖아요. 봤어? 봤어. 마크 형 같은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있었어. 마지막 시차에 없었어. 이거 양심의 문제다. 다른 시간도 뭐야? 그러니까 이거 양심의 문제다 솔직히. 일단 마이너스 3점이고 거짓말 치면 그냥 꼴찌 할래? 그래자. 아니 나랑 같이 부산 가야지. 나 이미 확정이잖아. 1분 늦었어. 나 이미 확정이잖아. 근데 야. 지금 1등이 누구지? 아니 그 기준이 뭔데? 그니까 연습실 내려오고 5분 10분 근데 얘는 지금 내가 화장실 갔다 와서 늦게 올라온 것 때문에 마이너스 1점이라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화장실 갔다 온 걸 말 듣자마자 나 안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무도 지금 안 놀아. 화장실은 괜찮아. 괜찮다. 그래 화장실 갔다 온 게 솔직히 우리가 지금 되게 오랜만에 이제 팬 여러분한테 그쵸 아 맞다 좋은 모습 보여줘. 각자 어떻게 지낸지 얘기하면 너무 뻔하니까. 네. 근데 그걸 또 안 하면 뻔하니까 솔로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저요? 저는 계속 집에 한 2주 동안 게임했어요. 아 솔로 그 생각하니까 우리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요. 오랜만에. 아 저 게임 안 했어요. 게임 안 하고. 뭐야? 거짓말한 거야? 아니, 이미지 뭐야? 들어봐. 그 게임 안 하고 저 연습실 못 오니까 집에서 그 다른 멤버들 연습하는 거 보면서 연습했어요. 철로 책도 요즘 읽는다면서요? 맞아, 책 한 10개 읽었어요. 제가 준 책 읽었고 제가 이 책 추천해서 줬거든요. 맞아. 제목 10가지 다 얘기할 수 있나요? 아 근데 제목이 없어요. 제목 문제입니다. 맞아. 아 사실은 그냥 진짜 봤어 영상들. 그래서 오늘 빨리 배운 거야. 아 맞아, 엄청 빨리 배웠어요 오늘. 맞아, 나 한 시간 안에 다 배웠어. 근데 틀릴까? 아니 마지막 찍을 때 떨리잖아. 아니 네 사실 저희 NCT 드림이 드디어 데뷔 몇 년 차죠 저희가? 6년 차. 네 6년 차 만에 처음으로 정규 앨범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다림에 보답할 수 있는 앨범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사실 저희가 뭔가 여러모로 뭔가 아 진짜 좀 특별한 것 같긴 해요 진짜로. 되게 기대
설로야 잠시 나갔다 오고 정말 뭐 열곡 나왔잖아요. 네 열곡인데 그것마저도 자 오늘 그 열곡을 다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어떤 노래? 어허 아 그러면 아, 솔직히 아가 이거 좋아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 이거 진짜 맞다 한 명씩 그 노래 하나 스포할까? 좋아 자 철로부터 아 진짜 혹시 양심있게 하자 너 약간 아 근데 얘 벌써 한 3개 했어 너부터 맞잖아 솔직히 맞잖아 4개 했어 어 와 어렵다 그냥 불러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모든 스포를 다 하면 안 돼요 맞아 아 진짜 짧게 1초짜리 1초짜리 아무도 어? 아 잠깐만 나 그렇게 어려운 건가? 나 솔직히 좀 어려운데 약간 우리 둘 다 좋아하는 그럼 나타게 Where you at? 뭐야? Where you at? 이거 뭐야? 오 나도 모르겠어 아 이거 진짜 아 그 애드립 아 팀부터 스쿠 이거 아니야? 맞아 근데 아니야 아 죄송해요 안 돼?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아니 스쿠도 있어 아 그래? 그럼 쟤는 먼저 Jump a boom! 오, 아 이 파트 쩔었어 진짜. 아 나 그 노래 하고 싶었는데. 그 모니터 한 거 들어봤거든. 이 파트 진짜. 맞아, 너 재밌더라고 진짜. 형 소름 돋았어, 나쁘지 않았어. 재민이는? 너는? 하. 나부터 해? 아니야, 재민이 언제 해요? 하지마. 좋다. 하지마. 아 이런 거 괜찮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트가 좀 별로예요. 아, 녹음한 누가 한 파트인지는 아직 비밀이지만 이 아니야 한 명이 별로 아니야 아 저는 그 친구가 한 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아 하지마 지성이 생각했어? 아니 지금 누구야? 나 누구였어? 비밀이야 비밀이 누가 말해 너였어 뭔 소리야 지성이 생각했어? 안 할게 저는 Looking like a blur 어? Looking like a blur 이거 이거 아니야 있어 나 그 노래 할래 이 노래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그 Fireball 나 아까 했어 너 알지? Fireball 예 체크 아 그러네 해찬이 너 마지막 이렇게 저는 아 나 미안해 나 이거 할래 이 노래가 진짜 이래 진짜 나는 아 이거다 이거 자 됐어 하고 싶단 말이야 아니 그만해야 돼. 더 하면 아, 나 끝까지 할 것 같아. 인트로가 뭐였지? 아, 그래? 나 왕복할 것 같아. 와 그 노래가 있어. 뭐. 아 처음 전화. 아! 나 그. 아 불안해. 아. It's time. 아 맞아. It's time. 이 노래 제목이 내가 이거 처음 전화구나. 아 처음 전화. 그 노래구나. 아그 노래. 맑고 깨끗한 처음처럼. 좋아. 어차피 다 불러도 모르는데. 내가 솔직히 스포는 여기까지 하고. 네. 솔직히 한 팬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그 느낌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솔직히 또 팬분들에게 최초로 오늘 내일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맞지 얘기해주세요 내일 기대하시는 맞아요 내일 뭐? 네 내일 사실 저희가 여행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아 수민이 네. 아~ 근데 그거에 또 네 그래서 나 뭔데 어? 그거 그래서 아,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다른 거 아 다른 거 나 너도 했어 아 나 아, 나 그래서 아니 어쩐지 사진이 나왔고 아니 어쩐지 며칠 전 내일 나올 네, 저희가 컨텐츠로 여행을 가는 그런 컨텐츠를 찍었는데 내일 아마 포스터가 나갈 겁니다. 아 내일 아니 그리고 보니까 어제 나온 영상이잖아. 거기서도 아니 그 거기서도 우리 다 같이 여행 갔으면 좋겠다고 한 게 나오더라고. 맞아. 근데 그게 어 바닥 그래서 한 거야? 그러네. 아 그렇네. 그렇네. 아 재밌게 놀았어. 재민 씨가 또 여행 갔을 때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캐리해주셨어 재밌었지 네 엄청 행복해 했었잖아 네 접시 많이 닦았어요 아 뭐 이거 접시 많이 닦았어 어? 아 너가 청소를 했구나 아 얘가 설거지 진사람 아 이거 재민이가 설거지 일단 라면도 이렇게 끓였고 고기도 이렇게 끓였고 비빔면도 아니 비빔면도 이렇게 했잖아 아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진짜 이렇게 했잖아. 기억 안 나. 아 진짜. 괜찮은데? 어. 바로가 못 났네. 심각하네. 야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이후 처음 아니에요. 우리가 4월 1일 날 열심히 거짓말을 쳤잖아요. 아. 열심히 거짓말을 쳤고 굉장히 스케일 있게 거짓말을 쳤잖아요. 네. 러브 뭐 러브 포션이라고. 어. 그게 바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여기로 온 손님들 사람 빠질 수밖에 없게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게 거짓말이지만 어느 정도 약간 연관성이 있죠. 맞아, 맞아. 포인트가 약간 있었어. 뭐 있어? 사 아. 러브 포션이 핫소스였다는 거. 아 핫소스. 그랬어. 난 딸기잼이라고 했어. 그거 제가 맛봤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내가 살아오면서 그 4월 2일 만우절을 했던 장난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 나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시계에 4월 4시 26분 아, 그 시계가 있었는데 29분이었죠. 6분이요. 6분이었죠. 네, 6분이었습니다. 네, 6분 그 시계를 보고 아 이거는 앨범 발매일이다라고 예상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그냥 시간이었어요. 그때 마침 4시 26분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요즘 우리가 또 단체로 좀 약간 그 수학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수학을 어느새 하게 됐어요? 뭐 뭘 더하기 뭐 그러니까 뭔가 스포를 할 때 계속 아~ 숫자를 넣어서 플러스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컴백 관련한 기사가 나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버블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버블로 뭔가 우리가 특정 글을 만들어서 좀 컴백한다는 좀 진짜 시작한다는 그거를 우리가 먼저 밝히면 어떨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정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 거기서도 의견이 정말 많았어요. 뭐 가사에 있는 거를 한 글자씩 그치. 해서 나중에 맞출 수 있게 할까? 아니면은 또 합사서 뭐 수수께끼 같은 걸 만들어서 할까 해서 이제 다 얘기를 하다가 7 더하기 맛은 5.10이 된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 이거 정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 이것도 어려웠어. 아... 그래도 약간 베스트의 결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판? 예판을 시작했잖아요. 벌써 어제 예판을 시작했죠. 네, 벌써 10만 장이 넘었다. 와우! 와우! 이건 깜짝. 오이! 사실 그리고 뭔가 그 이번에 그 처음 나온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사진의 네.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 얘기할까? 런쥔이 아니야? 어? 아 지금 진짜로 얘기할까? 아 진짜로 얘기할까? 진심으로 아무튼 그 나왔는데 그 사진 그 보고 되게 약간 많은 팬분들이 좀 놀라더라고. 아, 근데 약간 컬러풀.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뭐지? 자켓 그렇죠. 들어갈진 않은 거죠? 그냥 이미지인 거죠? 나도 잘 몰라. 지금 우리 야 우리 그런 얘기네요. 그런 얘기네요. 이따가 나는 근데 런쥔이 아니야 그거? 아 솔직히 그거는 나였나? 런쥔이야? 딱 봐도 아니지. 제가 확실히 알아요. 그럼 나도 확실히 알아. 나도 확실히 알아. 우리 다 알아. 철로 알아. 어 그러면 누구야 너? 아니야 런쥔이야 그거. 그래 아 이거 그지? 어? 너지? 나야? 어? 그 탈쓰고 이거 찍은 뭐, 사람 지금 막 하는 거야 지금? 괜찮아요. 난데 아니, 지금 이거 장난이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나 약간 오랜만에 이거. 나 딱 봐도 잡아. 해찬이잖아 얘들아 누굴 속여? 해찬이가 유일하게 다리 털이 없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다리가 매끈매끈해요. 다 털? 깔끔해져 깔끔하죠. 솔직히 누가 봐도 해찬이긴 했어. 맞아 맞아. 해찬이잖아. 채니 정리다. 물 맞고 이렇게 못 말라. 지금 드림이 늘 지금 꼴이 누구야? 저요. 철로는 이게 지키려는 생각이 없어요. 아니 지금 부산 갔다 오고 싶어. 가고 싶어가지고 안 지켜요. 맞아. 부산 갔다 오고 싶어. 그래서 이게 그 진짜로 하는 거야. 아니 부산 들어봐. 진짜 부산 하는 거 진짜. 해야지. 와.
아니 부산 가면서 딱 거제도도 갔다 오고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 또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 마크 형이 반지를 한번 잃어버렸어요. 게 반지 잃어버리고 하나 사고 찾았어. 그러니까요. 진짜 좀 반지 20개? 진짜 반지 잃어버렸는 줄 알았어요. 진짜 중복 구매. 근데 잠바 주머니 있더라고요. 아 형 그 찾았을 때 못했어. 나 진짜 약간 시간이 멈췄어요. 나 딱 이렇게 딱 했는데 딱 했는데 진짜 그 느낌이 딱 오잖아. 이거다. 아이고. 근데 나 오히려 기분 좋았어 솔직히. 아이고. 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 그럼 형이 양손에 끼고 다녀. 그럼 괜찮다. 플렉스네 플렉스. 플렉스. 역시 사실 약간 내 돈 주고 반지 사는 거야. 처음. 내 돈 반? 아니 근데 진짜 반지를 내 돈 주고 산 반지 처음. 나도 처음이야. 나 이렇게 오래 안 잃어버리고 있는 거 처음이야. 아 혜찬이 약간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무조건 1등 받겠대. 어, 1등 받아야지. 100만 원 산. 근데 지금 1등 현재 누구지? 나. 혜찬이. 아니야. 재빈이 형. 아니야. 은근 또 나야. 아니야. 그거 빼면. 그거 빼면. 내가 지각한 적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형은 이미 반지를 잃어버리면서 안 끼고 온 날이 생기잖아. 아니지 나 버렸잖아. 반지를 잃어버리면 꼴등인 거고. 나 안 끼고 온 날 한 번밖에 없었어. 그리고 나 버렸었어. 아니 안 잃어버렸잖아. 찾았잖아. 어. 아니 그러니까 그 무효가 됐는데 그 안 끼고 온 날 하루 그리고 지각한 날 그래서 한 나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재민이는 지각이 없어. 재민이 형 아니야? 아 얘는 한 번 안 끼고 온 날 있어. 나도 한 번밖에 없어. 나 오늘 처음 지각이야. 야, 너도 지각이야. 야, 너가 얘기했는데 오늘 지각했어. 그러니까 아까 인정했지. 아 오늘 처음이네. 나 오늘 처음이야. 아, 나도 지각한 적 없었어 한 번도. 내가 1등이었어? 진짜. 나 빼고 다 없어. 아 너 저번에 지성이랑 런진이 그 둘이 아, 그 진짜 내가 보여줄게. 우리 탔다가 아니 나 빼고 아니다. 그것도 중요해. 3점을 아니 이게 플러스가 아닌 거지. 지각을 사왔어. 우리 저 팬분들이 지금 겁나. 아니 우리 배워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세요. 사는 거 아니죠. 아 저희 진짜 행복한 중이에요. 행복한. 야 내 재민이가 런쥔이가 1등이래. 왜냐하면 런쥔이가 진짜 단 한 번도 맞은 적도 없고 지각은 없어. 지하주차장에 진짜 그리고 한 번 혼자 미리 내려가서 사진 찍고 다시 올라온 거 맞아. 진짜 진짜 그래서 맞아. 아니 어디 갔다 왔냐니까 사진 찍었어. 그래서 누구 그래서 누구 1등이야? 런쥔이가 런쥔이가. 근데 진짜 저는 그 시작하자마자 그 첫날에 나도 나도 첫날에 나도. 너무 배신감을 느낀 거죠. 아니 그래요. 그 제가 알람을 듣고 다시 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다 빠져나간 거죠 숙소에서. 조용히 빠르지. 그리고 10분은 그냥 기다려요 차 안에서. 그 다음에 10분 땡 하자마자 전화가 와요. 제노야 수고해. 그리고 아니 사실 처음에 10분이었잖아.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살벌해지니까 5분으로 줄었잖아. 너무 길어. 난 너무 길어. 그래서 난 5분이야? 아 이제 5분이야. 그래서 그 의외로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나온 건 재미있었어. 진짜 안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니 나는 솔직히 그래. 아 지켜볼게. 진짜 첫날은 진짜 첫날부터 아 전쟁이구나. 나는 첫날만 나는 첫날만 일찍 내려가 사진 찍었어. 그 기억나지? 아니 근데 우리가 진짜 웃겼던 게 처음에 재명 늦을 때 우리가 막 단톡방에서 근데 깰까봐 그 소리 때문에 안 했잖아. 깰까봐 단톡방에서 보내잖아. 그다음에 숙소 문 열더니 진짜 이렇게 열었단 말이야. 아니 첫날에는 그래도 다 지키지 않았나? 나 저 다 아니 다 지키는 아, 첫날이 아니었어.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나도 근데 했잖아. 진짜 웃겼던 거는 매니저 형도 그건 뒤에 전화했어. 지금 드림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 드림이 다 얘기를 했어. 절대 어, 깨우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 진짜 이건 전쟁이구나. 전쟁은 없어 여기서. 나랑 같이 부산 갔다 와.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그지 같이 가자. 열심히 힘들게 가고 싶긴 한데 어떻게 가? 그너 자전거 타고 갈 거야 말까? 오 마이. 아니 자전거 타면 한 2, 3일 걸리잖아. 한 번도 안 쉬고. 한 천천히 여유롭게 가면 일주일 걸려. 아 진짜? 한 번도 안 쉬어가네. 그거 하면 한 3일. 자지도 않고? 아니 근데 뭐 자지도 않고 가면 뭐 자세히 도착할 수 있지. 아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네,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댓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지성이가 읽어주세요. 자 오케이. 보자. 어 여기 Where you at? Oh no. Where you at? Oh no.
대구. 재민이 모르게 검은 옷 입으라고 하셨네. 아니 입고 왔잖아. 사실 맞아 입고 왔어. 입고 왔는데 겉옷이 검은색이. 와서 하얀색 옷을 입었어. 저도 하얀색입니다. 어떤 분이 김치찌개 사건이 뭐냐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 사건 이후에 나와. 이후에 아 나와? 어디선가 나와. 어디서 나와? 네. 너가 있어. 모르는 그 곳에서. 아하. 아무도. 오이. 이거 뭐야? 있어. 김치찌개 사건이 정말 레전드였지. 정말 네.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어. 쟤 그 정도였구나. 이거? 아니. 이거 뭔데? 어떤 너는 분이 몰라. 너는 몰라. 아 이건 안 몰라. 아 그거. 어떤 분이 사우디 말고 다 같이 손잡고 부산 가서 회 먹고 돼지국밥 먹어라고 하시는데. 그럴 리가. 아 진짜 이 얘기도 나왔거든요. 결국엔 다 같이 가는 그림이 예쁘지 않나 했는데. 아니 그런 거 없어. 아니 누가 아직도 뻔하게 이렇게 이게 이런 룰이 정해질 경우에는 상품이 중요한 것보다도 벌칙이 벌칙이 중요해. 맞아. 그리고 우리 벌칙 받아야지. 부산에 가서 뭐 하루 놀고 오는 게 절대 아니야. 가자마자 여기에서 사진 찍고 국밥 먹고 바로 와야 돼. 아, 바로 와야 돼? 부산역에서. 거제도 가고 싶은데 단호하죠. 원래 더 심각했으면은 내리자마자 사진 찍고 다시 기차 타고 와야 됐어. 아 원래는 원래 그 역에서 사진 찍고 오는 거였어. 아 그래? 아 그렇죠. 부산 국밥 그거 대구 그, 요즘에 배달도 오더라. 대구. 아 진짜? 얼려가지고. 어? 아, 아 맞다 그거는 있어. 나 그 저번 어디가 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백숙 먹었는데. 백숙. 그래서. 닭백숙 그래서 그 어디서 사냐고 그래서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먹고 싶으면 택배 보내주겠대. 오. 지성아 진동벨 해주세요. 나 자 자 얘들아 커피 나왔지? 네. 1번 띡. 오야 소리 진짜 잘했어요. 그 마크 그 댓글에 마크한 김치찌개 랩해줘라고 나와있는데 김치찌개 너 내 집에 나 사실 그 할 수 그러면 형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자 오랜만. 형 뭐야? 있어. 대박이다. 안 할게. 이게 아 뭐야? 오케이. 음원이 있어? 아니 없어. 아니 어제 영상이 올라오면서 김치찌개 사건이 올라오면서 뭐 팬분들이 어떤 옛날에 우리 뭐 제주도 가서 공연한 거 막 형이랑 나랑 싸운 거 아니냐고 막 형이 하시는데 잠깐 엥? 그게 뭐지 도대체? 나 솔직히 싸웠어도 지금 기억이 안 나. 마크 아니, 형이랑 나랑 싸운 그 싸울 이유가 없어. 마크 형이랑 싸운 거 데뷔 이후로는 싸운 적 없어. 그러니까 아니야 싸운 거 없는데. 아니 진짜 내가 딱 보는 거는 연생 때. 맞아 연생 때 좀 많았지. 김치찌개 사건 분위기 쩔었지. 나 저기서 나 저기서 뭐야 갑자기. 나 저기서 뭐야. 야 이거 어차피 나 지금 스포하면 안 돼. 나 저기서 눈치 보면서 밥 먹었다. 야 스포하면 안 돼. 너 없었지? 어 마크도 없었어. 아 맞다. 아 맞아. 그래서 나 저기 밥 먹으면서 아 내가 봤을 때 그거야. 대형 뭐야? 대형 뭐야 이거? 아니야 이제 처음 곡. 아, 네, 그 처음 대형이 저 어디서야 이거? 처음 곡 어디야 이거 아니었어? 아니 왜냐면 내가 조금 알았는데 무대에 설 때면 약간 긴장을 하잖아요. 난 그래서 약간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화난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전혀. 화난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간 적이 없다 생각해볼게. 아니 그러니까 멤버끼리 서로에게 화가 나서 무대에 올라가. 오 생각해볼게. 있으면 재밌겠다 잠깐만. 아 일단 나 남았어. 아니 근데 무대 위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아니 싸울 수 없어. 짧은 시간. 아니 무대 위에서 그냥 싸울 수 없어. 근데 사실 저희 프로페셔널이 아니 근데 충분히 오해할 만한. 아니 근데 겁나 웃긴 게 무대에서 만약에 마크 해찬 싸웠어. 올라가기 전에 진짜 제대로 싸웠는데 무대에서 이렇게 파이파이 하는 거 해야 돼. 그럼 어떡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하는데 약간 저 아니, 은근 솔직히 깔끔해. 어색하게.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약간 약간 이거야. 아니, 은근 깔끔할 것 같은데. 아니야, 너 겁나 유치해. 너 안 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무대를 서야 되는 거만 깔끔하게 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 난. 그래도 안 했을 것 같아. 아니 나는 이날 진짜 기억해. 우리 원래 부스 같은 데서 쉬고 있었단 말이야. 맞아, 기억나지? 그 근데 분위기 진짜 좋았는데. 아니 그리고 은근 마크가 유치해. 귀여워 애기야. 그래서
삐지면 만약에 나한테 삐지잖아? 바로 티나. 그래서 아, 나한테 삐졌구나 생각했구나. 아, 삐진 거였어? 아, 내가 잘 삐져. 뭐야 형 일반적으로 내가 나한테 삐진 적 있다? 있어. 옛날에 엄청 옛날에. 그러니까 말 걸었는데 무시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귀여웠어. 그냥 무시해. 뭔 소리야 갑자기. 아 그니까 솔직히 이 순간을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어. 근데 아니. 이걸 딱 봐도 그냥 혜찬이가 어디가 센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 여긴데? 약간 이거 어디가 센터야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냥 맞아. 아 그냥 너무 웃기지. 아 왠지 알겠다. 이게 뭐였냐면 위영의 센터는 재도야. 근데 트리거 더 피버의 첫 센터는 나야. 그래서 난 트리거 더 피버 말고 내가 가운데 서 있으니까 형이 뭐야 위영부터 아니야? 어? 아 그래 이러고 내가 아니, 간 느낌. 아니 그리고 우리 그때 진지하니까 항상 우리 웃고 서로 웃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어 맞아. 그리고 갑자기... 거기서 너 거기야? 내가 여기야. 아니 그게 갑자기 그래, 친구야. 그게 안 하지. 그게 아니지. 어머 내가 실수했구나. 어, 맞아. 아니 진지하니까 바보. 바보 정신 차려요. 잠시만 저희 화해하고 갈게. 마크 형 그때 안 싸웠어. 파란색 머리가 되게 잘 어울린다. 싸웠으면 나 기억해. 지금 파란색 머리 다시 연습해야 돼. 맞아. 이어서 색이 빠졌어. 나 아니, 사실 나를 위해서 나 그리고 진짜 파란색 나 진짜 냉면이 안 됐어. 너를 위해서 연기했지. 난 진짜 같았더라. 잘한물이 이게 파롤린 안무를 안 했대. 아니 자꾸 위형 때 싸웠다고 했는데 진짜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안 싸웠어. 안 싸웠어. 나 기억해. 근데 안 싸운 거 아니 싸운 거 기억해. 재밌으니까 나 기억해. 싸워. 그래서 싸우는 얘기 언제까지 할까? 그러니까 아니 이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아니 싸워줄게. 재밌어. 싸웠어. 자 그래서 5월 10일 날이 신기하게 맞은 5월 10일. 그렇죠. 왜 5월 10일이죠? 아... 왜 트위터를 여기에. 아... 이게 결정적이었네. 내가 원래 봐봐. 내가 원래 봐봐. 뭐 탐구 생활이야. 와, 근데 이때 관객이 있었다. 아, 이게 아까 와. 이게 참 뭐라고 계속 이랬거든. 와 나 머리 뜯어지기 일보지 되는데. 원래 와. 여기서 쿵쿵쿵쿵쿵. 마크 형 잘 쓰네. 여기서 내가 원래 마크 형 어깨에 손을 올렸어야 됐어. 이거 근데 얘기하자면, 왜? 야 그때 왜 안 했냐? 아니 안무가 아니라 이거 그냥 내가 즉석에서 이렇게 올린 거였어. 근데 이거 하루 때만 안 한 거 아니야? 그냥 안 한 거였었던 것 같아. 뭔가 아~ 특별히 이 형한테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괜찮았어? 안 할 거야 손? 이게 아니었어. 그래서 5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지? 우리 컴백 날이야. 그치? 어, 그치. 그래서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아 근데 그 오해 할 만한 데 옛날 얘기하는 게 좋아. 아니 아무튼 그니까 뭐? 그니까 그 핸드폰 내려오시고 얘기하자 같이. 어 댓글 보고 있는데. 아 그래 나 아직 계속 쳐다보고. 아 잠깐만 근데 혜찬이 형이랑 대가리랑 결혼 했어? 그래 말 좀 하는 말이야. 아직 결혼 안 했어. 이제 청첩장이 아 진짜 예쁜 나와. 근데 결혼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네가 친오빠라서? 그 형은 친오빠잖아. 응 대가리만한테 허락받은 대가리만 원하면 하는 거지. 그래. 오 야 멋있었어. 철로야 너는 허락했잖아. 그래 대가리 원했지. 그걸 물어봐야겠다. 그럼 도대체 어떤 강아지가 나오는 거야? 어디까지 갈 거야? 어? 어디까지 갈 거? 결혼시킨다는 얘기. 어. 아, 대가리랑 해찬. 아 대가리랑 해찬. 아 나는 그 뭐. 그러니까 지민아 근데 그 5월 10일이 뭐였었지? 5월 10일에 그 앨범 나오는 거 아니지? 아 진짜 근데 아 그러니까 댓글 본 사람이 뭔 일이야? 나 그 결혼식에 간다고 그 뭐 축가 누가 부를 거야? 내가 부를게. 어우 친오빠 불러야지. 나 먼저 그 너네가 정. 나한테 그거 보고 나요 A B C 내가 A B C 공룡 A B C 이 그 노래 어떻게 이거
이거 유명한 스티나 했을 때 또 그러니까 스티나 그거 하성이 왔어. 아 이거 유명한 거 아니야? 체조 안 좋아요. 구독자가 아니 나 그 노래 알아. 공룡의 일치 그거 아니야? 음이 틀렸네. 계속 불러봐. 우리가 일치. 아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아무튼 어쨌든 어쨌든 뭐야? 그래서 5월 10일이 무슨 날이야? 그거 나왔어. 몇 번이? 몇 번 했네. 근데 지성이 하품에 크크크크 피곤하구나. 하품했냐? 지성이 힘드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지성이 색 많이 빠졌다. 왜냐면 나는 지금 고해만 고해 하얀색 느낌. 이건 좀 아니긴 하지만 많이 은색 빠졌어. 은색 어쨌든 야야야 너 기다려 안돼 하우스 기다려 고 그렇지 잘했어 기다려 이게 또 대가리가 먹으려고 하다가 어? 이게 진짜 어떤 팬분이 얘들아 묻자 했어. 다음부터는 하나 얘들아 묻자 하나 둘 셋 얘들아 눕자 하나 둘 셋 얘들아 울자 하나 둘 셋 얘들아 애교 부리자 하나 둘 셋 얘들아 파티만 불러봐. 하나 둘 셋은 아니잖아. 어. 왜 이러면? 하스. 왜 이러나? 아니 그냥 우리 이름 크게 외치. 아 오케이. 어? 아 근데 나는 그게 기대된다. 뭔가 우리가 그 5월 10일에 이제 뭔가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실지 그 음원도 5월 10일이 맞나? 맞아. 근데 사실 어떤 곡 제일 좋아? 일상은 좀 갈려. 아 나는 약간 그쵸. 뭐가 갈려? 취향이 좀 갈려. 그 노래 뭘 제일 좋아해? 곡이 좀 갈려. 하. 근데 매 앨범마다 그랬어. Yeah.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른 노래 다 좋아하실 거라 믿어. 뭐 그죠? 근데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그렇겠죠. 좋아요. 노래가 좋아야죠.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들이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청량한 곡인지만 얘기해달라고 하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은 일단 아니 근데 나는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 이번에 좀 굉장히 귀여운 곡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미안한데 아니야 이번 아니야 EDM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아니, 우리 발라드 아니었어 EDM이야 아 재즈 아 예수 비껴 약간 좀 청량 아니 이번 노래 그 장르가 뭐예요 장르요 장르 로맨스 발라드 로맨스 코미디 장르 로맨스 코아 SF다 아 이런 아 이런 분위기 어쩔 거야 EDM 좋죠. 우리 타이틀 장르가 뭐였지? 청량이야 청량이야. BGM. Background music. 배경 뮤직. 그래서 BGM. 배경 뮤직. 아 미안해. 아 근데 이번 곡 속에 누가 외울 거야? 마크? 아 이번 철러야. 오랜만에 마킹이 왔어. 아니야. 아니 솔직히 철러가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음도 외워야 돼. 야 지성이 성이 됐으니까 지성이 하자.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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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야!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쉬워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마크 형의 앨범 소개는 철러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약간 미친네. 가위바위보 이기면 생각해. 이제 가위바위보 이기면 아 외워야 돼. 아 무겁다. 아, 어, 근데 왜 진작 옛날엔 이렇게 안 했을까? 그러게. 옛날에 그냥 정했지 안 했을까? 안 했을까? 아, 나 한국어 못해. 응? 다른 사람이 해줘. 아니야, 중국어로 해. 진짜 되게 글로벌하게. 이런 세상이 좋은데. 그 영어는 막상 하고 한국어는 아니, 해창이 중국어랑 한국어랑 섞어. 트위스 앨범은요? 트위스 앨범 쓰. 와. 지성이 안 보인대요. 왜요? 핫소스 12분당 골파. 오, 와우. 와우. 아 지금 완전 라이브다. 아 진짜로? 와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벌써 제노 모자 런쥔이 머리 같아. 야 그거 안 돼. 진짜 있었다. 나 진짜 있었어. 마르크 에그 플레이즈라고. 하나, 둘, 셋. 아 근데 왜 얘가 하나, 둘, 셋. 좀 어깨 했잖아. 아 한 거였어? 하나, 둘, 셋. 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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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좀 형 아 나이 죽었다. 아 쟤는 이런 건 상큼하게 할 수 있잖아. 재능가 해야지. 어 근데 캡처 타임이 약간 아 캡처 타임 다 같이 할까? 어떤 느낌인 거지? 그냥 한 곳으로 가만히 있으면 돼. 파우즈. 아 그런가? 파우즈.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한 장 더 하나 둘 셋. 야 잘한다 너. 야야야. 좀 몰아주기 할까? 아, 이거 몰아주게 돼. 우리 지금 라이브. 몰아주기가 뭐야? 잠깐 까먹었어. 몰아주기가 뭐야? 잠깐 까먹었어. 얼굴 몰아주기. 그게 뭔데? 그러면 그 런쥔이 말, 런쥔이 말을 들어주자. 그러면 런쥔이만 이상한 표정 주고 나머지 잘생긴 표정. 괜찮네. 내가 할 것 같아. 헐. 너가 얘기를 꺼냈으니까 신윤이한테 말한 건 지켜야지.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치고 아까 지금 아 진짜 거짓말 치고 그 방금 그 딱 추보니까 지금 아직도 몸에서 그거 있어. 그거 한번 보여줘. 약간 그 어지러운 게 있어. 나 약간 지금 참아. 약간 역대급 좀. 아 이것만 해드릴까요? 이번 안무가 진짜 여기까지. 이번 안무가 약간 쳤어. 아 그리고 진짜 큰 스포 너가 해줘. 아 싫다고. 아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어. 아 왜 왜? 내가 해? 아니 근데 이번에 근데 그러니까 5월 12일에 여기까지만 할게요를 하고 싶었는데 진짜 분위기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5월 10일 5월 10일 맞잖아. 아, 너 설마 이런 거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너 시킨 거잖아. 아, 다시 진짜. 내가 해볼게. 어. 하, 이거 진짜 해도 되나? 아, 이거. 나 이제 내려왔을 때. 내가 왔을 때는 바로 끌 거 같은데. 나 그래도 그냥 한다. 아, 제 이해를 못했어. 어, 아, 들어봐. 내가 우리 NCT 드림이 이번엔 7명이.
말리려고 했어. 말리려고 했는데. 아 근데 진짜 아까 진짜 재미없었다 내가 진짜 이건 완전 잘못이야 진짜로 내가 진짜 재미없었어 그냥 너무 옛날 거였어 아 너무 아니 아까 철로 여기서 그 심리 그거 너 여기 있을 때 됐어 넘어가 아 이번 이 그룹 팀에 일단은 좀 큰 변화가 생긴 게 있잖아 사실 요즘에 아 진지하게 뭔가 제노가 되게 재밌어졌잖아 아하. 그래서 그 으아가 많이 생겼거든요 이게 약간 우리네 또 생긴 약간 유행어 같지 않은 유행어긴 한데 으아야 그죠? 근데 내가 재밌어 지금이라고 그러니까 아 이건 재미없을 때 했었던 건가? 응 그치 그치 아 그러면 약간 아 그러면 괜찮아 아니 근데 난 이게 뭔 얘기인가? 아, 이거 자체가 조금 분위기가 조금 민망하거나 약간 어? 이게 아닌데 그런 느낌을 아, 쓰는 딱 방금 약간 진짜 아나 없을 때 생긴 거 아 그래서 계속하는 계속 뭐야 그러니까 몰랐어. 나는 좀 진짜 불만인 게 제노가 요즘 좀 초심을 많이 잃은 거 같아. 그러니까 멤버로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아 그지. 너는 항상 재미 없어야 하는데 너가 요즘 다른 멤버 왜 재미냐? 신방하고 있다. 근데 약간 진짜 웃긴 게 제노는 안 돼? 재밌어도 몰아 듣고 안 재밌어도 몰아 듣는데 뭐 내가 약간 요즘 그럼 저는 뭘 해야 돼요? 요즘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재밌으면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재미없으면 너가 널 했다 난 뭘 해야 될까요? 아 쟤도 너무 웃겨졌어 진짜 진짜 근데 생각을 해보면 라이딩 이후로 진짜 1년 조금 지나서 컴백인데 정말 시간이 진짜 빠른 거 같아 마딩이 언제였지? 4월 20 1년 됐구나 아, 어. 1년 1년 아직은 안 넘었구나 어. 근데 아마 컴백 일자 그 된 게 그치 넘어요 어 이쪽에 그렇게 있네 제노의 애교 보여주네 백천 라디오 다시 해서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애교 보여주세요 자 제노 애교 보이 하나 둘 셋 애교 자 이럴 때 쓰시면 돼요. 이럴 때 쓰시면 돼요. 네 이런 그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쓰라고요.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괜찮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거지 그거지 그거지. 진짜. 아 근데 저희가 또 뭐 이거 스포 같지 않은 스포지만 내일 또 엄청 또 중요한 걸 찍으러 가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 플레이. 어 플레이. 어 유미. 지켜. 지켜. 해찬이 복근 공개? 안돼. 미안해. 재미난 그리고 좋은 그렇죠. 시즈니 오로지 시즈니를 위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번 활동 진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맞아요. 예. 야야. 야야. 그럼 슬슬 좀. 어? 맞아요.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선물 아, 뭐? 아 너무 좋아. 선물 뭐 하네? 나? 몰라? 진짜 얘기해봐. 진짜 우리가 사줄게. 딱 하나 진짜 좋은 거 얘기해봐. 뭐 사줄게? 그러면 어 개인당 앨범 50장. 50만 장. 방금 약간 50만 장 이상 할 거였어. 아니 근데 진짜 50장씩 사고 싶은데 우리가 50장씩 사버리면
빠른 시일 내에 지정 뭐하냐 약간 담가 걸렸어 오케이 빠이 yeah.